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을 매듭짓는 일곱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라 표현한 것은 그동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모든 악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더럽혔던 이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훼파했던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내와 용서가 허락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에 따른 준엄한 심판만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는다 했는데 이는 제1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의 담을 쌓아왔던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때는 환경 오염과 끔찍한 전쟁의 결과로 자연이 파괴되고 엄청난 자연 재해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요. 7년 환란 중에 권세를 잡은 연합 정부가 아무리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도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지요. 사람들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왔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고요. 특히 7년 환란에 들어서면서 3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악함 속에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들과 핵무기들이 사용되었지요. 이로 인해 당장에도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오염된 물질들이 사람 몸에 축적됩니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거나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쌓이기도 하지요.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체에 쌓여진 오염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종기를 나게 하거나 각가지 피부병들을 유발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폐어 나가는 등 악하고 독한 피부병들이 창궐합니다. 사람들의 피부는 터지고 갈라지고 썩어가지요. 피부가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게 되고 그렇게 긁다 보면 살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긁을 수밖에 없지요. 속에서는 진물이 올라오고 피와 고름이 범벅이 된 피부에서는 참지 못할 독한 악취가 풍겨납니다. 아무리 강력한 약을 사용해도 치료할 수 없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들이 특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도 자신들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자연의 파괴는 바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인해 바다 역시 엄청난 재앙을 쏟아내지요. 온갖 폐수와 쓰레기, 오염 물질 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짐승과 사람의 사체도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3분의 1이 막 지구상에 죽고 또 3분의 1이 막 죽는데 언제 뭐, 저기 땅 파서 매장할 그런 시간 여유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썩어 나가는 악취로 진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다는 오염되고 썩어가지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다는 죽은 자의 피와 같이 검붉은 빛이 됩니다. 바다 속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도 죽게 되지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바닷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말씀할 정도로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사실 생태계를 유지하며 오염된 자연을 정화시키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곳입니다. 바다가 가진 자정 능력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다가 이처럼 오염되고 마침내 죽어감으로 인해 그 영향은 자연계 전체로 퍼집니다.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식량 자원들도 끊어지고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염되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지요. 자, 이처럼 자연 파괴와 오염이 심해지면서 마침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과 물의 근원이 오염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의 골짜기에서 솟아나던 물마저도 오염된 것이니 이는 결국 모든 자연계가 오염된 상태에 이른 것을 나타내지요. 이제 지구 전체는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오염되니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설령 물을 정화해서 먹는다 해도 그 양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 물 부족은 점점 심해져 가고 결국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의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십니다. 그것은 곧바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요. 온갖 피부병과 속병들이 생겨납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신종 전염병을 비롯하여 갖가지 질병들이 창궐하지요. 이 오염된 물 속에는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로 인한 오염 물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지요. 이처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의 오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자연 질서의 기초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심고 행한 것에 따라 공의 가운데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장차 백보자 대심판 후에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세세토로 받게 되지만 7년 환란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도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결코 편벽됨이나 그릇됨이 없으시지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 악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이며 자기 행위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요. 더욱이 7년 환란 후 막바지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정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 나는 억울합니다 할 수 없고
이유나 변명,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또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인 사람들은 모두가 세세토록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한 것을 제단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즉 제단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지요. 물론 제단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단은 묵묵히 사람들의 중심과 행함을 지켜봐왔습니다. 또 하늘에 하나님과 천군 전사만 이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봐온 신실한 증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